네, 일단은 이 컬러 테라피가 뭔지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그쵸. 어떤 걸까요? 컬러 네네. 테라피. 사실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정말 그게 네, 뭐냐. 그쵸, 그쵸. 전혀. 15년 전. 네, 맞아요. 전혀 쟤좀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니냐. 이럴 정도로 정말 무지했었는데, 한근 5, 6년 전서부터는 정말 종류도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컬러를 통해서 내 마음을 진단해보고, 내 마음이 좀더 건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조언을 해드리는, 그래서 좀더 평안하고 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색깔로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기업에서 강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네. 그럼 기업에서는 이런 강의를 왜 부를까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처음에 기업에 이 강의를 한번 런칭해보고 싶을 때 일단은 컨설턴트들을 설득해야 되는 숙제가 있었어요. 그쵸, 그쵸. 기업에서 이걸 하면 회사에 뭐가 예, 좋냐? 그쵸, 예. 증명을 해주셔야죠. 그쵸. 그래서 아니 그냥 좋은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작업이 없이도 좀 먼저 요청하는 기업들이 많으시거든요. 정말요? 네. 근데 왜 하냐면 직장인들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직원들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면서 조금 더 업무의 그 효율을 더 업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직원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과정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주시죠. 약간 심적인 부분들을 이제 좀 그렇죠. 치유해주고 이런 거네요. 네. 스트레스 관리가 돼야 업무 효율도 높아진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그러면은 이게 대중 강의를 하실 거 아니에요, 기업에서. 같아요. 네. 그럼 이게 1대1로 하는 게 아닌데 그런 것들이 가능해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사실은 제가 배운 게 1대1 상담 프로그램 위주거든요. 그쵸, 그쵸, 그런데 이제 저는 원래 직업이 강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대중 강의로 변환을 시킬 수 있을까라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저도 지금 작가님이랑 똑같은 생각. 이게 과연 될까?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정말 조금 과장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자면서도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럼 이런 방법을 하면 어떨까? 정말 많은 방법들을 생각하고 또 한번 해보고 그리고 가장 반응이 좋은 것들로 지금 집약을 했죠. 약간 그거네요. 컬러 테라피의 대중화 맞아요. 강연화를 하신 네네네. 분이네요. 예. 왜냐면 이게 전 테라피 하면 1대1 또 네. 심리적인 부분이니까 당연히 네, 이제 맞아요. 대중화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걸 하신 거군요. 진짜 저도 제가 처음에 이 컬러를 접했을 때, 나에 대해서 이렇게 다 알고 있나?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제가 느꼈던 그 느낌을 대중 강의지만 교육생들도 똑같이 느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전달을 해야 그 1대1 터치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까 고민을 했고, 그렇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 강사 평가 이런 거를 그쵸, 그쵸. 봤거든요. 그런데 인사 정보를 다 듣고 온거 아니냐, 강사가 나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리고 되게 위로받는 느낌이었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시는 걸 보고 계획을 잘 세웠구나. 그 정도예요? 너무 놀라운데? 아니 아니, 근데 그 제가 놀라운 게 아니라 컬러가 놀라워요. 네. 컬러가 그렇게 다 정보를 담고 저는 있어가지고. 그게 1대1이면 되실 때 생각하는데, 네. 대중 강의에서 그런 평가를 받으셨다니까, 네. 정말 놀랍네요, 아니, 진짜. 누구든 다 그러실 아, 그래요? 겁니다. 그럼 이제 컬러로 이제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게? 저는 거기에서 단어를 좀 바꿔보고 싶거든요. 그, 컬러는 사람들을 판단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거든요. 그, 이해하는 거죠. 나도 미처 알지 못했던 내 마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회피하고 싶어서 보지 않았던 내 마음, 이런 마음들을 컬러를 통해서 거울처럼, 아, 나한테 저런 면이 있었지. 아, 지금 나 이런 상황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도와드리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되게 과민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네, 그쵸, 저도 그쵸. 있고. 네, 네, 네. 그런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쉽게 넘기지 못하고 내가 저 부분에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이해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해라고 한다면은 내 컬러라는 게 뭔가 선천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나 이런 것 따라서 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사실은 그 두 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고 싶어요. 그 기질적으로 갖고 태어난 컬러도 내 안에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환경에서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이렇게 학습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형성된 신념과 가치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트라우마라고 할까요? 내가 경험했던 수많은 경험들이 나의 내면에 그런 이슈들로 정착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은 내가 어떤 컬러에 과민하게 반응하는가 그게 좀 달라져요. 예를 들면 나는 요즘 좀 핑크 이슈가 두드러진다.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 핑크 이슈를 해결을 하면 이제 핑크는 나에게서 떠나가고 또 다른 컬러의 이슈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그 정말 많은 컬러로 나를 살펴보게 되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이제 그 핑크 이슈라는 거는 내가 핑크가 많이 보이는 건가요? 이런 도구가 없이 그냥 생각하신다면 내가 무의식적으로 어떤 물건을 샀는데 핑크가 많거나 아니면 요즘 이상하게 내가 그렇지 않았는데 근래 핑크 컬러의 그런 옷이나 소품들을 자꾸 사다 모은다. 끌리는 건가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특정 컬러를 내가 자주 선택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컬러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좀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그 컬러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이게 해결해 준다는 의미가 이 핑크가 안 보이게 되는 건가요? 아, 이거는 되게 깊은 이야기인데요. 핑크가 안 보이진 않죠. 일단 첫 번째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한 컬러의 물건들을 사다 모으기도 하면서 그거 자체를 인지를 못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아, 내가 핑크를 산다는 것 자체를? 그래서 제가 실제로 수업을 할 때도 제 질문을 받고 그제서야 이렇게 떠올려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 질문을 듣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요즘 이 컬러를 제가 많이 샀네요. 라고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면 인지를 통해서 아, 내가 이 컬러를 많이 선택하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죠. 내가 무엇 때문에 어떤 욕구와 어떤 심리 때문에 그 컬러를 자주 선택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핑크, 그러니까 특정 컬러를 이제 많이 산다라든지 많이 인식한다는 거는 어떤 게 결핍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좀 심리적 문제가 있는 거고 이게 해결되면 그 결핍이 해소되면은 다른 것들이 이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런 도구가 있기 때문에 이 도구를 보고 선택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뭐 옷이나 소품을 사는 걸로는 100% 진단이 좀 어렵죠. 그 이제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색깔들을 해놓으시고 그 색깔에다 설명들을 이제 써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책에다 이런 것도 다 쓰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기업 사실은 이 내용으로 책을 써야겠다라는 목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 컬러로 기업에 나가서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들은 가족이랑 같이 듣고 싶다. 내 와이프, 내 남편이랑 같이 듣고 내 아이랑 같이 들으면 지금보다는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뭐 전 직원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주시고 또 중간에 눈물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 이게 대중 강연에서? 능력자신 것 같아요. 정말 컬러가 그냥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도 처음에는 작가님의 반응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 그리고 또 동료, 상사가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저 마음이 뭘까? 강의는 끝났지만 네. 집에 와서 계속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이거를 같은 친구들, 네. 가족들끼리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주실 때 그러면 이렇게 1대1 상담이 아니어도 네. 대중 강의로도 마음 터치가 된다는 건데 네. 이거를 좀 더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네. 그러면 한번 책으로 써볼까라고 하게 된 거죠. 이제 울었다고 하시니까 그 특강을 듣고 이제 교육생, 뭐 이제 수강생 그분이 운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근데 네. 정말 한차수에 한 분씩 오시거든요. 아 진짜요? 심지어 코로나 때는 네. 비대면으로 하잖아요 네, 강의를. 네, 네. 그런데도 네. 저도 처음에 비대면으로 할 때는 담당자나 저나 대면에서 이루어지던 그런 상호작용이 그쵸. 네 비대 그렇죠 네. 비대면에서 그대로 전달이 될까? 안 되겠죠. 효과가 그대로 있을까라고 네. 조금 그런 의문들을 갖고 진행을 했었는데 네. 진행을 해보니까 네. 효과는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비대면인데도 네. 우시는 분들이 계시고 심지어 직접 찾아오겠다라고 해서 이제 네. 별도의 사비를 네. 이렇게 지불을 하고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제가 계속 만나보면 네.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아요. 뭐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누가 좀 나 잘하고 있다. 네. 너 잘하고 있어. 힘들었지? 네. 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 건데 사실 그걸 가까운 사람에게 바라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상처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네. 받잖아요. 네. 그래서 참 그 위로와 응원이 필요한 시기인데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죠. 제가 무슨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네. 그런 건 아니고 생각해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상담을 하게 되면은 우리 아까 뭐 핑크 예로 들었지만 뭐 핑크색이 좀 많이 보인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이제 핑크에 대한 그 결핍이라든지 뭐 문제가 있는 거다 하셨잖아요. 그럼 뭐 상담 받으러 왔을 때. 이렇게 딱 색깔이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주황색을 노란색 같은 거 골랐어요. 그거 딱 이렇게 고르고 끝이에요? 아니면 이걸 고르기까지 어떤 검사 방법이라든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요. 네. 저희는 그 컬러 병이 59개가 네. 이렇게 딱 진열이 되어 있거든요. 네. 여기 오는 과정에서도 네. 해외에 계시는 페북 친구가 네. 도대체 너는 이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돼 있길래 너의 네. 컬러 병은 이렇게 아름답니? 네. 라고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네. 근데 그 59개의 병이 정말 네. 예쁘게 진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슨 사전 진단 전혀 없이 네. 그냥 3개, 눈이 가는 3개를 선택하시면 네. 이제 진단은 다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네. 뭐 저의 그 전문가, 네. 전문가 과정 수강생 중에는 네. 한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의사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네. 그럼 그분들이 깜짝 놀라세요. 아니 우리는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 그쵸. 진단을 되게 네. 오래 하는데 그쵸. 어떻게 컬러 3개 뽑았는데 그게 다 나오냐라고 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네. 제가 이 컬러를 좋아하는 이유가 정말 쉬운 진단으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깊은 이야기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인 것 같아요. 그럼 그 59가지 컬러가 있으면은 진짜 뭐 우리가 약간 어떤 색이지? 하는 색깔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59가지 컬러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뽑는 컬러와 좀 안 뽑는 컬러 이런 것도 혹시 있나요? 사실은 네. 있긴 해요. 저 병을 뽑으면 정말 고민이 많은 사람이다. 혹은 네. 은둔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고단한 사람이다. 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그게 많이 뽑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뭐 20대, 30대 여성들이 네. 많이 뽑는 컬러들도 있고요. 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그 시기적인 전체적인 심리 상태가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답답해하고 약간의 우울감을 갖고 있고 그럴 때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도 비슷한 컬러들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한 번도 안 꼽힌 컬러는 없죠? 없어요. 네. 혹시나 해서. 네. 그러면은 그 14년 동안, 15년 동안 그 얼마나 많은 분들을 대중강의 그 숫자 다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을 그동안 만나신 거예요? 세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수천 명? 혹은 만 명?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색깔을 통해서 만나시면서 좀 알게 된 것들 혹시 있으신가요? 그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거는 이 대답을 뭐 특별한 게 있을 거라 기대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가 알게 된 거는 정말 별거 아닌 거예요.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무슨 내가 갖고 있는 지위나 이런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인간 나 라는 사람이 좀 인정받고 그 모습을 바라는 게 공통적이더라고요. 제가 정말 어린 친구들은 초등학생 친구 또 만나보고 그렇게 많지. 저는 워낙 그 성인이 대상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어린 친구들을 가끔 만나고 많게는 60대 후반까지도 뵀는데 그래도 제가 가장 많이 만나는 분들은 20대에서부터 50대까지거든요. 그런데 정말 공통적이에요. 결혼하신 중년의 남편분들은 내 와이프보다 오늘 처음 만난 강사가 나에 대해서 더 많이 더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20대 분들도 솔직히 이제 제 입장에서는 20대 분들을 보면 그냥 부럽잖아요. 젊어서. 맞아요. 그 푸릇푸릇하고 뭔가 물론 그들도 힘드시겠지만 그냥 제가 봤을 땐 못할 게 없을 것 같고 그런데도 오히려 더 힘들어하고 많은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이 또 20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그냥 그분 자체로 인정해 주는 거에 정말 많이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같은 빨강을 뽑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이들은 같은 결핍인 거예요, 그럼? 아, 이게 꼭 결핍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빨강이 갖고 있는 강점이 있고 또 그 강점이 넘어서다 보면은 좀 단점으로 지나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병 세 개를 선택한다고 했잖아요. 그 빨강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리고 또 그 컬러 좌우로 어떤 컬러를 뽑았느냐에 따라서 스토리는 전혀 달라. 아, 그렇죠? 순서도 되게 중요한 맞아요. 거군요. 맞아요. 그렇구나. 약간 타로랑 좀 느낌이 비슷하기도 하네요. 약간.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타로 보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또 타로랑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전에 이제 내가 이제 일단 타고난 이제 기적 컬러라고 해야 되나요? 내가 타고난 컬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세 개를 뽑았을 때는 내 타고난 컬러는 들어가지 않는 거잖아요. 네. 아, 사실은 그 사주는 아닌데요. 그 생일. 생일로 저희가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컬러가 드러나는 거죠. 탄생석 이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렇구나. 그럼 이제 그 상담 받을 때는 일단 생일 정도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고 하시는 거죠? 그럼? 네. 근데 모든 분들에게 생일을 묻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선택하는 컬러가 메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사람을 봤을 때 저분은 예를 들어서 옐로우 기질이 아닌 것 같은데 옐로우를 뽑았다. 그러면 한번 여쭤보죠. 그래서 비교를 하면서 왜 이 상태를 했을까? 역시 그렇구나. 맞습니다. 아, 그럼 저는 거의 30년 넘게 이게 지금 내 컬러가 뭔지도 모르고 빨간 건 빨간 거다. 이 정도를 갖고 산 사람인데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인터뷰를 통해서 컬러를 알게 됐어요. 컬러를 알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아까도 질문에서 나왔던 이야기지만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를 모르고 살아요. 네. 내가 나는 급한 게 좋아, 빨리빨리 하는 게 좋아, 나는 무조건 성공하는 게 좋아 라고 삶을 살아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또 반면에 성공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그쵸. 이렇게 하면서 네, 추구하는 게 다 다르시잖아요. 네, 근데 가족 간에도 그런 컬러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서로를 네. 너는 왜 인생을 그렇게 조급하게 사니? 아. 엄마는 왜 그렇게 느긋하게 살아? 뭐 이러면서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런데 내 컬러가 뭔지를 알고 네. 그 컬러의 습성을 알게 되면 네. 타인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서 갈등이 줄어들고 그리고 또 나를 이해하다 보면 그 조급함이 나오려고 할 때 네.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게 되는 거죠. 아.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좀 주위를 살펴볼 여유가 생기고 네. 내가 누구랑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네. 좀 나의 그런 과잉되는 반응들을 조절할 수 있는 통제력이 생긴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컬러라는 게 결국 이해라는 게 그렇죠. 핵심이네요. 네. 사실은 모든 도구가 네. 나를 이해하고 네, 좀 더 평화롭게 살기 위한 거죠. 책에 보면 이제 9가지로 컬러를 구분하셨던데 아까는 또 59가지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한번 들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네. 컬러병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컬러병이 59개인 거고 네. 이 안에 컬러들이 들어가 있죠. 네. 메인 컬러들은 15개, 네. 16개인데 네. 그 위아래 컬러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59개 병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같은 색인 거죠, 다? 네. 이 안에 든 건 물인가요? 오일이에요. 아, 오일이요? 네. 남아프리카에서 네. 그 식물에서 에센스를 추출해서 네. 이렇게 남아공에서 제조가 돼서 수입되어오는 천연 오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오일을 넣는 게 그 특유의 색깔 때문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명도나 채도 뭐 이런 것들.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 작가님이 쓰신 이 컬러 테라피 책은 어떻게 읽으면 좀 좋을까요? 아, 네. 맞아요. 제가 네. 그 책 앞부분에 소개를 했어요. 네. 이 책은 여느 책하고는 달리 네.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읽는 방법을 네.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 네. 9개 컬러를 제가 제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순간 눈이 가는 컬러 하나를 선택해서 네. 선택한 컬러만 읽으시는 걸 추천해요. 네, 그렇게 써주세요. 네, 그리고 혹시 나는 요즘 블루에 눈이 간다 라고 하시면 블루 챕터를 읽으시면 되죠. 실제로 그렇게 그 모르는 분인데 네. 독자분이 네. 그 저한테 메일을 보내시고 요즘은 DM을 보내시잖아요. 네. 보내셨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남자분이시고 네. 경영학을 네. 전공하신 분이신데 뭐라고 하셨냐면 어지간하면 나는 감성적으로 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네. 본인을 소개하시고 네. 네. 카페에서 작가가 추천하는 대로 네. 그렇게 해당 챕터를 읽었는데 네. 만약에 여기가 카페가 아니고 혼자 조용히 있는 장소였다면 네. 나는 울었을 것이다 라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네. 이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타이밍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나를 돌아볼 필요가 없고 네.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닌 분들은 네. 이런 책을 찾아보지 않으실 거예요. 이런 책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 네. 그런데 제 책을 서점에서 집어들었다면 네. 무언가 삶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싶고 나를 알고 싶은 욕구가 있는 분들이실 거고 네. 그런 분들 한해서 제가 제시한 대로 그 부분을 읽다 보면 너무나 내 상황과 내 마음이다 라고 공감이 되시는 거죠. 그런데 나 행복해 라고 네. 하시는 분은 네. 네, 좀 타이밍을 다른 때를 그렇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책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도구가 없잖아요. 도구 그쵸. 없이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도구가 없을 때는 네. 내가 요즘 어떤 컬러에 눈이 가는지 네. 그걸로만 해도 가능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컬러의 의미를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이래도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그런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네. 좀 또 저한테 배운 친구들은 네. 선생님은 좋겠어요. 날마다 뽑을 수 있잖아요 라고 네. 하시는데 저도 처음에는 날마다 뽑았죠. 아, 아침마다 네. 하루에 응대 보듯이 아니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고 그건 아니네. 사실 공부도 해야 되고 네. 임상도 쌓아야 되니까 네. 오늘의 나는 어떤가 라고 뽑았었는데 요즘은 뭐 그렇지 않죠. 그러면 언제 뽑냐면 네. 요즘 좀 힘들다. 네. 내가 요즘 조금 무기력하다. 혹은 네. 내가 요즘에 사람들 만나는데 좀 불편함을 느끼지? 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한번 뽑아봐야겠다라고 네. 선택을 하고요. 네. 손이 가면서도 알아요. 그렇죠. 이병 네. 뽑으면 네. 이런 건데 네. 하면서도 네. 거부할 수 없고 네. 그냥 뽑게 돼요. 그러면서 네. 인지를 하죠. 요즘 마음의 여유가 없구나. 네. 이렇게. 그러면은 제가 일단 한번 세 개 뽑아볼게요.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약간 의미를 한번 알고 싶어서. 사실은 네. 더 가져왔어야 됐는데 다섯 개 중에서 뽑는 건 조금. 두 개 한번 뽑아볼까요? 아니. 오히려 제가 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의 네. 생일로 보는 그 기질 컬러는? 네. 바이올렛과 터콰이즈라는 컬러예요. 터콰이즈. 우리가 쉽게 네. 생각하면 민트. 민트 컬러. 네. 그런데 네. 그 터콰이즈라는 컬러는 네. 작가들의 컬러이기도 해요. 아, 진짜요? 그 IT 네. 그리고 미디어를 상징하는 컬러. 그리고 작가들이 많이 뽑는 컬러인데 네. 생일 컬러 3개 중에서 2가지가 터콰이즈. 그러니까 이제 네. 이런 유튜브를 하시거나 컨텐츠를 개발하거나 네네. 또 글을 쓰시는 거가 네.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대로 잘 살고 계시는 거죠. 다행이죠. 그리고 또 감이 네. 빠르신 분들 네. 네. 그래서 민감성 어떤 장소나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네. 나랑 잘 맞겠다 맞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네. 아주 민감하게 느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컬러는 바이올렛이거든요. 네네. 바이올렛은 예술가의 컬러라고 하기도 하고 네. 성장과 변형을 일으키는 컬러거든요. 그래서 항상 더 나은 나를 위해서 네. 무언가를 연구하고 예술혼을 불태우는 네. 그렇지만 다소 네. 변덕도 있으신 네.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시는데 네. 오늘 선택하신 건 정말 신기하게 네. 제가 계속 임상을 하고 있는데 네. 생일에 있는 컬러를 네. 처음 뽑으시는 이렇게 실제 실물을 네. 보고 컬러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네. 자기의 생일 컬러를 꼭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작가님도 네. 아까 바이올렛이 네.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오늘 처음 선택하신 게 이 네. 바이올렛 맞아요. 컬러를 맞아요. 선택하셨죠. 네. 그래서 예술적인 기질이 있으신 분이고요. 네. 그리고 바이올렛, 네. 그리고 레드, 그리고 네. 골드를 선택하셨는데 그 성장과 변형을 위해서 엄청나게 열정을 네. 이렇게 불사르고 계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최근에 어떤 변화를 겪었고 네. 두 번째 선택하신 평의 이름이 네. 물적 영적 갈등이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달리 표현을 하면 네. 이 병을 두 번째 뽑는 경우는 네. 현실과 이상의 괴리 속에서 어떤 걸 해야 될까? 마음 속에서는 내가 진짜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그 이상이 네. 있고 네. 그대로 가고 싶은데 또 네. 우리가 현실을 살아내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물질적인 네. 거 해야만 하는 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오는 고민, 네. 네. 약간 그러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걸 선택하느냐. 네. 네. 그렇지만 네. 이 골드가 선택하는 건 네. 작가님한테 계속 빠짐없이 나오는 컬러가 바이올렛이고 성숙과 변형,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바이올렛은 네. 계속 그렇게 그 성장과 변형을 위해서 내가 열정을
쏟은 만큼 네.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네. 내 이름을 알릴 수 있고 네. 내 자리에서 네. 영향력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다라고 아, 보여집니다. 네. 아, 받아보니까 알겠어요. 아, 사람들이 왜 그 네. 소름 돋고 뭐 네. 이렇게 하는지를 알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아, 네. 제가 만약에 이 유튜브 안 하고 있었는데 딱 이걸 골랐는데 처음 본 사람이 딱 골랐는데 이게 작가의 컬러다. 근데 기적 생년을 보고서 한번 소름 돋을 수밖에 없죠. 네. 아니 그리고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 제가 어느 그 한 번은 백화점 문화센터에 네. 초청받아서 강의를 했는데 네. 한 분이 오셨는데 터콰이즈 컬러로 네. 다 뽑으신 거예요. 아, 세 가지를.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최소 2개 이상을 네. 터콰이즈로 뽑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작가의 컬러고 아마 그분도 바이올렛을 선택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올렛은 사실 슬픔이라는 키워드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저런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더니 중년의 여성분이셨는데 네.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네. 그 슬픔이 너무 커서 네. 쏟아내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글을 썼고 네. 실제로 그분도 네. 작가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또 한 번 놀랬었죠, 저도. 아, 그 진짜 이렇게 해서 맞추면 진짜 이거는 맞추는 거 아니고요. 네, 네. 이게 점처럼 네, 맞추는 네, 게 그쵸, 아니고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하죠. 네. 이해하고 해석을 하는 거죠. 네, 읽어드리는 거죠. 네. 네. 아, 그래서 이제 색깔이 다 한다. 그럼요. 하시는 그쵸, 거죠. 그쵸. 네. 아, 그러면 이거를 내가 막 혼자서 컬러 테이프 한다고 하면은 이 색깔이 의미하는 걸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이제 네. 책에. 네. 제가 좀 핑크가 눈이 갔을 때는 네. 어떤 상황과 심리다. 네. 뭐 그리고 핑크가 눈이 가는 분들에게는 네. 이렇게 하세요 라는 조언들을 네. 이렇게 적어드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충분히 혼자서도 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옐로우 컬러가 자꾸 끌린다? 네. 그러면 옐로우를 보시고 아 내가 이런 심리일 수 있겠구나. 네. 제가 여러 가지를 제시했기 때문에 네. 아 그중에 나는 이 부분이구나 네. 라고 자각을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그러면 나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 네. 혹은 삶에서 어떤 변화, 노력을 해야 될까? 네. 이런 것들을 힌트를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그 책에도 어쨌거나 컬러에 대한 의미들이 써 있고 예를 들어서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딱 써 있는 거잖아요. 그 열심히 뭐 어떤 사람 외웠어요. 다 외워서 이제 뭐 보라는 뭐다, 뭐 노랑은 뭐다 다 외웠어요. 그 이제 똑같이 하면은 이게 작가님하고 그분하고 똑같은 건가요? 다르죠.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컬러는 기본이 16개잖아요. 네. 그런데 책에는 제가 9개로 네. 해서 좀 네. 디테일한 부분의 터치가 힘들죠. 네. 그리고 조금 전에 경험해보셨지만 네. 3개를 선택하고 그 순서에 따라서도 스토리가 달라지잖아요. 네. 그쵸. 그런데 책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알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 같은 전문가에게 오셔야겠죠. 그럼 이게 그 세 가지가 최대인가요? 뭐 5개를 뽑는 건 없죠? 기본은 3개로 뽑는데요. 네. 상황에 따라서 네 개도 뽑고 5개도 뽑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 3개인데 뭔가 아직 그 다음이 없어. 그러니까 약간 이야기를 뭐 다 풀어놓지 않는다거나 그렇죠. 이런 거구나. 네, 네. 상황에 따라. 그리고 가족 상담일 경우에는 가족에 따라서 또 뽑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짓수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럼 가족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제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적 컬러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 이런 경우는 이제 서로의 컬러를 하고 서로의 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빠는 급한 성격이구나. 네. 우리 엄마는 배우는 걸 좋아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나한테 자꾸 배우라 그러는구나. 네. 근데 자녀는 배우기 그쵸, 싫은 그쵸. 사람이야.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서로의 컬러를 알고 하는 게 좋은 좋죠. 그리고 이게 컬러가 궁합이 있는 건가요?
그런데 사실 그러면 그렇다고 사랑하는 아니, 뭐 배우자 되실 분이 네. 컬러로 나랑 안 맞다. 네. 안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현실에서 이제 사주나 이런 거 보고서 네. 안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요? 아, 있죠, 당연히 있죠. 네. 근데 네. 정말 그런 궁합을 보시려면 네. 사주로 보시는 게 좋겠고 컬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해잖아요. 네. 그리고 컬러를 통해서 내 배우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 아, 저 사람이 요즘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조급해서 나에게 짜증을 많이 내는구나. 이런 상태를 이해하고 좀 더 내가 더 들어준다거나 아니면 더 위로해준다거나 아니면 조금 피해야겠다. 이런 완급 조절을 하면서 갈등을 줄이고 덜 상처받도록 네. 좀 조심하는 거죠.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책에 나온 아홉 가지 좀 네. 컬러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그 아홉 가지 컬러는 어떤 컬러들이 있죠? 빨주노초 파남보 그 무지개 컬러에다가 네. 핑크와 네. 마젠타라는 컬러를 추가시켰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아홉 가지가 딱 정형화된 게 아니고 작가님 아홉 가지 컬러 그냥 소개해 주신 거죠? 맞아요. 그렇죠? 이 아홉 가지를 뽑으신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기본 그래도 그 기본이 되는 칼라가 이제 무지개가 손쉬워서 네. 무지개 칼라로 했고요. 네. 그러면 왜 7개가 아니고 9개냐 그쵸, 네. 네, 하시는데 핑크를 플러스 했잖아요. 핑크는 네. 정말 많이 뽑히는 칼라예요. 그래서 그렇겠죠. 핑크를 놓칠 순 없다라고 해서 하나 집어넣고 20대 여성들을 타겟으로 너 잘하시는군요. 맞아요. 그리고 근데 또 네. 40대, 50대에서도 또 뽑으시니까 남자분들도 핑크를 또 뽑으시고요. 그래서 놓을 수 없는 칼라 네. 두 개를 추가했죠. 네.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기본 컬러에 약간 이제 구매 욕구를 네. 컬러를 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컬러에 대해서 한번 깊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이올렛을 많이 선택했다. 네. 이 바이올렛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바이올렛은 네. 우리가 쉽게 바이올렛을 떠올리면 네. 변덕이 심하다. 네. 심하게는 그 보라색은 보통 이제 죽음 아닌가요? 그런 키워드로 어떻게 알고 계시죠? 그 소나기에 나오잖아요. 네, 그 보랏빛 컬러 그 역시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죽음은 또 다른 부활을 네, 뜻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이라고 하면 정말 육체적인 사망뿐만이 아니고 네. 의식의 죽음과 부활도 네. 뜻하거든요. 그래서 기존까지는 내가 A가 맞다라는 관념을 갖고 있는데 어떤 걸 경험으로 네. A가 정답이 아니구나. 그러면 A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은 죽고 네. A를 제외한 더 많은 세상이 열리게 되잖아요. 네, 그쵸. 그건 곧 나의 새로운 의식의 부활을 뜻하거든요. 그 과정은 곧 의식의 성장을 뜻하는 거고 그래서 바이올렛은 네. 의식의 성장 네. 그리고 죽음과 부활 그런데 네. 그 안에서 뭐가 따르냐면 성장통이 따라요. 네. 그래서 되게 슬프고 어렵고 네. 그러면서 또 우울감도 네. 느끼는 이런 복합적인 키워드들이 네. 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보라색을 바이올렛 컬러를 이게 아까 우리 세일 뽑는다고 했잖아요. 순서에 따라서 약간 의미가 첫 번째 뽑으면은 약간 뭐 죽음이나 뭐 이런 거 의미하고 중간에 뽑으면 성장통을 의미하고 마지막 거시면 뭐 성장을 의미하고 이런 건가요? 우리 작가님 네. 제자가 되시죠? 잘하실 것 같은데요. 아, 맞아요? 네, 네. 그렇게도 가능해요. 맞아요. 근데 꼭 그 정형화된 답이 있지 않아요, 컬러는. 그래서 계속 흥미가 생기는 것 같아요. 거기서 약간 역량의 차이가 상당히 그렇죠. 역량의 차이가 네. 임상을 얼마만큼 많이 이렇게 그쵸. 임상이 쌓여 있느냐에 네. 따라서 스토리가 달라지죠. 해석할 수 있는 폭이 완전히 맞아요. 달라질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네. 단정 짓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능성이 너무나 그쵸. 무궁무진하니까. 그럼 뭐 바이올렛을 뽑았던 그 상담 사례 중에서 그 기억에 남는 곡이 있을까요? 바이올렛 네. 맞아요. 20대 후반의 여성분이셨고요. 네. 어느 날 와서 바이올렛을 선택하셨는데 네. 바이올렛이 첫 번째, 두 번째에 있고 마지막에 옐로우 컬러가 들어가요. 저랑 비슷하네요.
아, 그렇네요. 그렇지만 또 두 분은 또 다른 스토리거든요. 뭐 기사 색깔 갈 테니까. 그래서 그 여자분의 컬러를 뽑는 순간, 이분은 에너지, 본연의 힘이 강하신 분인데 무엇 때문에 눌려 있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느냐, 그리고 최근에 어떤 변화를 겪었느냐라고 했더니 최근에 남자친구랑 헤어졌다. 그런데 난 너무 기쁘다. 그 노란색을. 네, 그래서 조금 더 뭐 지금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분은 자아가 강하신 분이셨는데 남자친구가 그 여자친구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이런 거를 싫어하셔서 되게 억눌렀었어요. 그런데 그런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본연의 자신의 칼라를 찾으면서 너무 즐겁고 기쁘다라고 하셨던 사례도 있었죠. 만약에 그럼 그 커플이 와서 색깔 컬러 테라피 받았다 하면은 안 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선택은 항상 본인들이 하시는 거죠. 이런 차이가 이런 것에 비롯된다고 설명을 해줄 뿐이지. 네, 그렇죠. 최종 결정은 본인들이 하는 거라고 말씀이시죠. 그런데 아찔하네요. 두 분이서 함께 오셨다면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여성 개인으로 보면 자신의 힘을 찾으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당사자랑 옆에 계셨다면 제가 어떤 말을 했어야 됐을지. 네. 그럼 만약에 책을 보고 이제 이 바이올렛을 뽑으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께 좀 해주고 싶은 조언 있으세요? 사실은 그 아홉 개 컬러 중에서 바이올렛은 모든 스토리가 거의 대부분이 저의 이야기로 꾸려져 있었어요. 바이올렛이 여러 개의 키워드가 있지만 제가 메인으로 제시했던 거는 슬픔의 시간과 성장통 그리고 성장이었는데 저는 몇 년 전에 아버지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셔서 진짜 태어나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상황에 처했었거든요. 정말 이렇게 인생을 즐기면서 사시던 저희 아버지셨는데 그 하루아침에 병상에서 누워만 계셨었어야 되셨어요. 이 머리 쪽만 가능하고 목 아래로는 그 마비가 되셔가지고 그렇게 병원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해라. 길어야 두 달 뭐 이렇다. 정말 처음에는 수술 들어갔을 때 수술 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그런 상황이셨는데 정말 감사하게 정말 1년을 버텨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가족들의 그런 느낌 경험해 보셨나요? 시간은 흐르고 있는데 내 시간은 멈춰 있는 것 같지? 저희 가족들이 그런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슬프고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더 압축적으로 성장되어 있는 시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올렛이 사실 쉬운 컬러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되게 실제적으로 바이올렛 에너지를 경험했던 상황이었죠. 바이올렛을 저처럼 이렇게 바이올렛이 끌리는 분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리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의 벌어짐으로 내가 잘못을 했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나에게 문제가 있나? 라는 마음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혹여 이 화면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바이올렛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그 정말 안전함이 없는 돛단배 같은 대해 나 혼자 있고 망망대해를 이렇게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누구나 한 번씩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바람은 역풍이 부는데
내가 거기에 맞서겠다고 노를 저어봤자 네. 힘은 더 빠지고 그쵸.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배가 앞으로 안 나가면 더 큰 좌절을 네, 겪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히려 그 역풍을 맞을 때는 온몸에 힘을 빼고 네. 그냥 바람이 나를 이끄는 대로 가보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뭐 1km 앞이지만 네. 노력해서 1km를 단숨에 갈 수도 있지만 그 길을 돌아 5km 걸려서 도착했다면 네. 1km에서 보지 못했던 다양한 교훈들이 또 5km를 돌아가다 보면 얻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유를 갖고 네. 네. 이것 또한 다 지나가는 시간이니까 네. 잘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보랏빛을 그 꼽으신 분은 되게 힘든 시간을 좀 보내고 계신 분이 그렇기도 한데 네. 또 바이올렛이 이제 그 끄트머리에 계신 분들은 네. 뭐라고 할까요? 산 정상에서 네. 맞이하는 그 시원한 바람과 같은 에너지를 네, 겪고 계시기도 하죠. 보랏빛이 생각보다 굉장히 우울하게 아니요. 아 그러면 제가 네. 너무 잘못 표현한 것 같은데 네. 보랏빛의 네. 마지막 모습은 네. 번데기를 지나 아름다운 빛을 바라는 나비가 된 모습이에요. 그럼 다 나비가 될 수 있나요? 그럼요. 다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파릇파릇한 초록 그린에 네. 대해서 한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린 컬러는 어떤 색깔인가요? 그린 컬러는 우리나라 분들이 정말 많이 선택하는 아, 그렇죠. 컬러이기도 해요. 산인 70% 70% 산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그린을 선택하신 분들은 평화주의자들이 많으세요. 여기에서 평화주의자라 하면 가족 간에 그리고 내 주변의 친구 혹은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그 동료들 간에 갈등이 없이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조화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를 꿈꾸시는 네, 평화주의자들의 선택 칼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린을 선택하신 분들은 그 작가님도 표현하셨지만 파릇파릇한 그린으로 넘어가 볼까요? 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사실 겨울이 지나고 이제 산에, 뒷동산에 가다 보면 새 잎들이 돋아 나올 시기가 금방이잖아요. 네. 저도 그 책을 쓸 때 네. 겨울에 딱 요맘때쯤 시작했는데 네. 뒷산에 잠깐 올라갔는데 그 겨울 동안 말랐던 가지에서 네. 올리브 칼라의 새 잎이 돋아 나오는 걸 보면 네. 그냥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아, 그쵸. 네, 그쵸. 드디어 네. 뭔가 생명력이 솟는 계절이 왔구나. 네. 그린 컬러는 그런 컬러예요. 무언가 죽어가는 땅 혹은 의욕이 없던 내 마음에 다시 새로운 희망이 샘솟는 네. 네, 에너지가 있을 때 네. 그린 컬러가 뽑히기도 하죠. 그럼 그린을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약간 좀 밝은 미래 같은 게 희망찬, 네, 희망찬 미래가 네. 떠올리는데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순서상에 처음에 그린을 뽑았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두 번째는 보라를 뽑지 않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리고 네. 절대 그렇지 않고요. 네. 정말 달라요. 세 개 다 그림만 선택하신 분도 계시고. 아, 색깔 여러 가지니까. 그럼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그린인데 그 다음에 옐로우, 뭐 네. 빨강, 뭐 네. 너무 다양하죠. 상황은 진짜 다양합니다. 그린은 위치에 따라 어떻게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래요. 네, 처음에 그린을 선택하신 분은 네. 그 성격적인 거가 많이 드러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하시는 분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거절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네. 조화로운 관계를 원하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부탁을 했는데 내가 거절을 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을 그치. 것 같고 그래서 거절을 못하셔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네. 이제 오지라퍼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다양한 경우들이 있겠죠. 네. 그분이 그린 칼라를 어느 정도까지 활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평화주의자거나 아니면 조금 너무
심한 부탁으로 피로감을 느끼거나 그건 사람마다 너무 다르죠.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린을 뽑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100%다. 모든 케이스가 이거다는 아니지만 네, 가운데 그린 컬러를 뽑으신 분들은 변화를 꾀하고 있거나 내가 계획적으로 아내가 부서로 옮겨야겠어. 아내가 직장을 다른 데로 좀 옮겨야겠다. 이사를 가야겠다. 환경을 좀 바꿔봐야겠네.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 분들이 뽑히기도 하고요. 또 다른 케이스로는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가 좀 있을 때도 뽑히기도 해요. 뭐 그린을 상담했던 것 중에 좀 기억나는 사례 있으세요? 네. 좀 기억에도 많이 뽑힐 것 같은데요. 인간관계 때문에. 많이, 네. 많이 뽑히고요. 네. 네. 많이 뽑히죠. 조직에서 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전문직들도 여기서 전문직이라 하면 종교인들. 아, 뭐 그린 컬러는 어디에서만 뽑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인지라 다 다양하게 뽑히는데 젊은 남자분이셨어요. 뭐 회사 다니시는 분이셨고 근데 결혼을 하셨고 어린 자녀도 있으신 남자분이었는데 그린 컬러가 많이 뽑혔었고 제가 여쭙죠. 마음의 여유가 좀 어떠시냐, 있으신지 아니면 좀 없으신지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좀 지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시냐라고 여쭙더니 워낙 그분도 기질 컬러가 그린이셨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세요. 회사에서도 최선을 다하시고 집에서도 최선을 다하시고 그러니까 정작 내가 좀 지쳐서 쉬고 싶을 때도 쉴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나한테 기대하는 게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동안 그분이 해온 게 있잖아요. 그렇죠. 좀 기대치가 높겠죠. 그래서 모두가 자기한테 기대하는 것만 있고 그 기대치는 높은데 내가 너무 지쳐서 쉬고 싶다. 그런데 나는 집에 가도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이 없다. 그러면서 잊혀지지 않는 그분의 멘트가 있는데 나는 집에서 화장실에 가는 그 5분도 안 되는 그 시간이 유일한 나만의 휴식 공간이다. 라고 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그런 분들 상담하면 이제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려고 뭐 조언을 해주신 건가요? 저는 사실 그분에게도 그랬어요. 와이프랑 같이 내 상황, 내 배우자의 상황을 같이 알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안 되니 그러면 본인께서 오늘 댁에 가셔서 이런 강의를 했고 내가 이렇다더라 라고 좀 얘기를 해주셔라. 그리고 본인이 해야 될 숙제 하나를 내드리면 거절을 하셔라. 사실 그린 컬러들은 거절을 못 하거든요. 내가 거절하면 큰일이 날 줄 아세요. 그리고 거절하는 게 부탁한 사람들은 상대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린 컬러들은 내가 거절하면 내가 불편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불편함이 싫어서 내가 힘들더라도 그리고 무리한 상황이더라도 그걸 다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도 아내는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린 컬러는 내색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그런 상황인지 전혀 모르시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혹시 그 책을 보고 이제 그린을 뽑았다 그런 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그 모든 걸 하지 않아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 그래서 저는 사소한 거절부터 하는 연습을 하라고 해요. 그리고 같은 부서에서 교육에 들어오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이랑 그 그린 컬러의 분이랑 밀접하게 일을 같이 하시는 분 그리고 친한 분에게 하루에 한 번씩 저분에게 정말 사소한 부탁을 하세요. 그럼 본인은 아주 기꺼이 거절하세요. 라고 숙제를 내드리죠. 그 커뮤니케이션도 강의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거절이 사실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거절을 잘하는 방법
있을까요? 저는 거절을 너무 잘하는 잘하는 스타일이어서. 어떻게 거절하세요? 좀 알려주세요. 좀. 안 되는 건 그냥 안 된다라고. 근데 상대방이 약간 좀 그런 기분이 안 좋거나 내가 만약에 또 부탁할 일이 생기면은 내가 거절당할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저는 거절을 너무 잘하는 스타일이어서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오히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거절하는 생각의 기반은 뭐냐면 내가 잘할 수 없는 건데도 제가 만약에 그 거절하지 않고 수락을 하면 결과치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절하는 거거든요. 아, 상대방의 입장에서 결과를 위해. 네. 객관적인 수치에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것만 오케이를 해서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이어서 못하는 건데 거절 못해서 하게 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민폐를 끼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닌 건 아니다라고 거절하는데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제 마음은 이거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를 잘 설명을 하죠. 그럼 뭐 약간 우리가 이제 가장 주변 쉽게 거절할 수 있는 사례가 이제 스팸 전화 왔을 때, 콜센터 전화 왔을 때, 근데 이 전화 왔을 때 이제 못 끊는 분도 많잖아요. 맞아요. 바로 끊으세요, 작가님. 저 에휴. 그래도 또 우리가 그거는 소셜 스킬이라고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실 회의 중입니다. 선의의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분들이 좀 우리가 들어주다 보면 그분들이 말이 길어져요. 그렇죠, 그렇죠. 길어지죠. 그래서 한 세 번 정도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다가도 그분이 포기하지 않고 설명하면 죄송합니다. 끊겠습니다 하고 끊죠. 네.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실 말씀 하나 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코로나 때 더 많은 기업, 더 많은 분들하고 컬러로 상담, 그리고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 책을 엮을 때 마치 상담가가 내 옆에서 상담을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그런 마음으로 대화하듯이 썼거든요. 그래서 혹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감당해야 되고 또 혼자 감내하다 보니 너무 힘들고 슬프고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을 때 한번 읽어보시면 혼자 버티시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겪고 계신다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이런 걸 만약에 내가 배워보고 싶다라든지 뭐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어떻게 찾아가면 되죠? 아, 저에게 DM 보내주시면 DM, 인스타그램.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이제 컬러 테라피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뭐 책을 보시고 뭐 궁금증이 생겨졌다면은 김현준 작가님의 인스타그램 아이디 뭐죠? 컬러앤코치. 아, 컬러앤코치.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써놓겠습니다. 네. 컬러앤코치로 들어가셔서 DM 보내시면은 답장을 주신다고 합니다.